야, 그럼 됐다, 야. 그냥 국밥이나 먹자, 국밥, 야. 뭐? 국밥? 국밥을 왜 쳐먹냐? 그거 먹을 바엔 국밥을 먹고 말지. 하나, 둘, 셋, 야!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, 리아야, 다녀오렴. 아, 맞다. 엄마, 어제 시험 잘 봤으니까 오늘 치킨 시켜주시는 거 깜빡하지 않으셨죠? 아유, 엄마가 우리 아들 시험 잘 본 걸 까먹었을까 봐. 아유, 당연하지. 두 마리 시켜줄 테니까 얼른 학교 다녀오렴. 야호! 우리 아들이 3년 만에 수학 10점을 맞을 줄이야. 정말 뿌듯해. 룰루랄라. 오늘은 집에 가면 치킨 먹지롱. 얘들아, 안녕. 안녕, 리아야. 너 아침부터 뭘 먹고 있는 거야? 나 국밥. 아, 국밥을 안 먹고 왔거든. 국밥을. 그거 있어 먹네. 야, 근데 슬슬 좀 배고프다, 야. 야, 오늘 점심급식 뭐냐, 태태가? 말해봐라. 오늘은 소갈비찜이랑 제육볶음이랑 피자라고 하는데. 어이, 정말? 이 말도 안 되게 맛있겠는 걸 좋았어. 그럼 오늘 네 소갈비찜은 내 거다. 미안해, 퉁퉁아. 나도 오늘만 기다려왔단 말이야. 소갈비찜을 먹는 그 환상적인 순간을. 이 자식이 어디 지금 내 소갈비찜이 지금 어디 손을. 이 자식 안 되겠어. 혼나봐야겠어. 이리 와봐. 따라와, 이 자식. 너 좀 맞아야겠어. 저 이거 넣어봐. 저럴 수가. 오늘 점심이 소갈비찜에 제육볶음에 피자라니. 정말 맛있겠다. 야! 소갈비찜을 왜 처먹냐? 에? 그렇게 맛도 없고 비싸기만 드럽게 비싸고 살도 일일이 발라먹는 뼈가 반인 음식을 처먹을 바엔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. 뭐라고? 그럼 넌 소갈비찜 안 먹을 거야? 아이, 물론이지. 그걸 왜 처먹냐? 이거나 먹어야지. 우와, 진짜 맛있겠다. 갈비찜. 아줌마, 좀만 더 주세요. 갈비찜. 네, 감사합니다. 퉁퉁아. 어? 내 소갈비찜 네가 먹어. 알겠지? 아야, 주는 거야. 너 뭐 먹고 너는? 아, 난 괜찮아. 아무튼 너가 먹어. 이 자식 착해 빠져서 고맙다, 야. 야, 우리 늑대가 소갈비찜을 안 좋아할 줄이야. 아, 역시 늑대는 양보를 잘해. 야, 근데 네 것도 맛있어 보인다, 야. 안 돼. 아니, 잠깐, 얘들아. 저 녀석 구석에서 뭘 먹고 있는데? 뭐라고? 이 자식이 분명 내가 늑대 소갈비찜을 뺏었는데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지? 아니, 잠깐! 애들아, 저 녀석 먹고 있는 걸 봐! 국밥이야! 뭐? 아침에도 국밥을 먹었는데 또 국밥을 여기서 먹고 있다고? 아니, 이럴 수가. 먹을 줄 아는 놈인가?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해요. 얘들아, 오늘 엄마가 학교 끝나고 너희들이랑 떡볶이 사 먹으라고 돈 주셨어. 내가 특별히 떡볶이랑 튀김이랑 순대까지 풀콤보로 내가 쏠 테니까 나만 따라오라고.
야, 역시 태택이야, 태택이. 정말 좋은 생각이야. 네, 태택아, 얘 우리 친구 맞지? 아, 야, 그럼. 급식 뺏어 먹으라고 내가 좀 미안하다. 야, 괜찮지? 야, 물론이지. 아, 리아도 늑대도 빨리 와. 떡볶이 빨리 먹자. 오. 자. 아, 다들 왔지? 어? 어? 늑대야, 거기서 뭐해? 떡볶이를 왜 처먹냐? 이쑤시개로 일일이 찍어 먹어야 되고 서비스도 따로 없는데 그거 처먹을 바에 양파에 풋코치에 된장에 마늘에 시원한 물까지 갖다주는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. 그러면 떡볶이 말고 그러면 돼지고기 먹을까? 고기를 왜 처먹냐? 고기를 하나씩 일일이 다 잘라야 되고 하나씩 다 뒤집어야 되고 옷에 고기 냄새 배고 먹을 땐 상추 올리고 쌈장 올리고 마늘 올리고 양파 올리고 고기 올리고 밥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번거롭게 먹을 바에 뜨끈한 국밥을 든든하게 먹고 말지. 야, 얘 짜증나. 야, 그냥 얘 빼고 우리끼리 먹으러 가자. 진짜 어이없는 녀석이네 이거. 와, 맞다. 얘들아, 나 오늘 학교 끝나고 우리 엄마가 치킨 사주신다 했거든? 우리 집 가서 치킨이나 먹자, 그럼. 오, 치킨? 야, 치킨을 왜 처먹냐? 손으로 먹으면 손에 기름 묻고, 양념치킨 먹으면 양념이 이리저리 튀고, 배달비도 따로 받는 치킨을 왜 처먹냐? 그거 먹을 바엔 뜨끈한 국밥에 든든하게 먹고 말지. 아, 답이 없구만. 야, 그럼 됐다, 야. 그냥 국밥이나 먹자, 국밥, 야. 뭐, 국밥? 국밥을 왜 처먹냐? 그거 먹을 바엔 국밥을 먹고 말지. 이 녀석이 안 되겠어! 야, 아무래도 저 녀석을 혼 좀 내줘야겠어. 국밥이 없는 곳으로 영원히 없애버리자고. 야, 좋은 생각이야. 빨리야, 쥐늑대 잡아! 잡아! 죽여! 지저! 잠깐만. 야, 잡아를 왜 처먹냐? 그걸 바엔 잡아! 연속 잡아! 저 녀석을 찢어버려! 야, 밀쳐! 밀쳐! 너 집어넣어! 집어넣어! 뜨끈한 국밥! 잘 그래, 쥐늑대! 잘 가라! 잘 가라! 아, 야,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아, 이렇게까지 해야지 물론이지 물론. 이 단나라로 보내버리면 거기 국밥이 없으니까 절대로 국밥 타는 못할 거야. 잘 됐어, 잘 됐어. 좋은 선택이었어. 자, 이제 그럼 우리 치킨을 먹으러 리아네 집으로 가자. 그래. 좋은 선택이야. 나 국밥보단 치킨이지. 여기는 그건 알 바 아니고 국밥 먹고 싶다. 아, 저기 사람이 있네. 한번 가봐야겠다. 그걸 왜 처먹냐? 에? 그걸 먹을 바엔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. 먹어봐. 알려요? 살살 녹아. 자자자, 지구에서 직접 가져온 수육국밥, 콩나물국밥, 전라남도 해남에서 직접 따온 해남국밥 여러 가지 많습니다. 한번 드셔보세요. 제대로 번역해 이 자식들아. 존맛탱! 국밥을 평소에 좋아하던 늑대는 달나라에서 국밥 장수로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.
감사합니다.